여러분들이 보시는 JJ는 어떤 유튜버입니까? 그냥 다 정리 시간에 줘. 구독 플러스 아이샤 유튜브 먹방 일상용품 자가시 유튜브 사용자 유튜브 잠깐만요. 이거 카메라 켜고 해야겠다. 제이제이TV 구독 플리즈. 유튜브 랭킹 스쿨에서 땡아 저 되게 자주 봐요. 땡아 내 마음속 영순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랭킹 스쿨입니다. 랭킹 누나라고 부르죠. 아, 저한테는 누나. 랭킹 여동생, 랭킹 남동생도 있어요. 영순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랭킹 스쿨입니다. 제가 나왔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렸던 괴식 탑5에 대해서. 괴식 탑5. 국내 피자 브랜드 수피자가 출시한 레몬 두부 피자. 먹방 영상 3개를 찾을 수 있습니다. 먹방 영상 3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런 멘트를 하십니다. 먹방 유튜버 JJ는 아무 말 없이 우적우적 씹더니 아이 랭킹 누나 저 누나 나 먹방 유튜버 아니에요. 아니 내 영상 그래도 몇 개라도 봐주고 올리는 먹방 유튜버라고 단정을 지어버리고 떼도박도 못하게 그냥 먹방 유튜버 JJ는 아무 말 없이 우적우적 씹더니 먹방 유튜버 JJ는 먹방 유튜버 JJ는 먹방 유튜버 먹방 유튜버 JJ는 아 랭킹 누나 이러시면 안 되죠. JJ님 랭킹 스쿨이 먹방 유튜버라고 하는데 진짜인가요? 진짜 아니야 가짜야. 형 랭킹 스쿨에서 먹방 유튜버래요. 얘는 나한테 와서 일러왔어. JJ님을 먹방 유튜버로 언급하셨는데 인정하시나요? 크크크크크크 인정 못해요. 예 살다 보니까 참 유튜브를 한 2년 동안 열심히 하면은 이런 일도 생각. 아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네이버 검색을 조금 해봤어요. 유튜버 JJ를 칩니다. 유튜버 이제 삐가 극찬한 바로 그 족발 광고성 글인데 먹방 유튜버 JJ가 극찬한 바로 그 족발 먹방 유튜버 JJ가 심지어 제가 이거를 극찬을 하지를 않았어요. 나쁘지 않다 그냥 먹었어요. 그냥 먹을만한 족발이에요. 유튜버 JJ가 극찬한 해가지고 캡처를 따가지고 이렇게 광고에서 넣으시는데 이렇게 쓰면 안 될 텐데 이거. 네 재훈님. 네 대건님 안녕하세요. 도해먹에서 나온 걸 캡처해서 홍보를 하는 걸 봐가지고. 잠시만 제가 볼게요. 네. Few minutes later.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저희한테 동의를 받아야죠. 적어도 이거는 초상권이랑 콘텐츠 IP를 무단으로 그냥 활용한 거기 때문에 네. 문제가 됩니다 법적으로. 아 이거 법적으로 문제가 있답니다. 혹시나 보고 계시면은 저희 회사 쪽으로 좀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 그리고 대건님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먹방 유튜버 JJ가 극찬한 바로 그 족발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대건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먹방이 더 문제가 되네요. 대건님 처음에 저를 섭외하실 때 어떤 유튜버로 알고 저를 섭외하셨나요? 엔터 유튜버죠. 그쵸 엔터테이너. 네, 만능 엔터테이너. 삶이라는 게 먹는 게 한 부분이다 보니까 뭐 이게 먹방도 하고 뭐 다른 것도 하시는 거지 엔터죠 엔터. 먹방 채널로 되게 자리를 잘 잡아오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JJ의 어떤 영상들이 여러분들에게 인기가 있는지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동영상은 바로 이 동영상입니다. 랜덤 박스. 아 이거 고시원 방에서 옛날에 찍었던 거. 자 그 다음 영상 도해먹. 그 다음도 도해먹. 그 다음에는 먹방 도해먹 리얼 리뷰. 근데 여러분 제가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게 도해먹 같은 경우에는 먹방이라고 보기가 조금 애매해요. 이게 맛이 궁금해서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이 위에서는 먹방은 하나인 겁니다. 먹방 하나. 자 도해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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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해먹. 야 도해먹이 그냥 JJ를 살렸다 먹여 살렸다 그냥. 도해먹 운동 영상 도해먹 ASMR 했던 거 도해먹 도해먹 먹방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서 통틀어서 먹방은 요거 하나예요. 요거 하나. 근데 도해먹 첫 부분에 제네님이 먹방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아니요? 내가 빙다리 핫바지라 보이냐 이 새끼. 먹방입니다. 어떤 음식을 먹을 것이냐. 도대체 이런 걸 왜 먹는 거야? 빅집 먹방입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도 알바 쉬는 날 손님인 척하고 가게 쳐들어간 치킨집 알바생. 이 상황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재밌다고 생각하고 많이 클릭해 주신 거지? 이거 진짜 맛있습니다 이거.
배고프다. 뭐, 아이, 맛있게 먹었다네. 맛있게 먹었네요. 인정, 맛있게 먹긴 했네요. 예. 네, 요거는 인정하겠습니다. 아, 맛있게 먹으려고 초장 많이 찍어 먹어서 또 혼나고 그랬었거든요. 리뷰. 귀신다 돈까스를 먹방이라고 봐야 되나? 나는 도전으로 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JJ가 음식을 주로 다루어서 잘 된 유튜버는 맞습니다만 먹는 모습을 보려고 본 것보다는 자, 여러분 여기 있는 콜라를 지금부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아시는 코카콜라랑 맛이 굉장히 흡사한데 뭔가 단맛이 부족한 느낌은 아니거든요. 아, 단맛은 그대로고 콜라 향이 싱거워졌다 그러면서 좀 애매한 맛이 난다 이렇게 제가 막 표현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거를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 먹방을 보시려고 보는 게 아닌 거죠. 그쵸? 예. 조회수가 많이 나온 영상들을 이렇게 쭉 둘러보면은 음식이 없는 영상들이 거의 없다. 맞네요. 예, 맞네요. 예. 최근 영상에 먹방이 많았나? 환상가드 치킨 플러스 먹방 미장약 특집. 아니 그 먹방? 몰라 먹방이야 이제 다. 요거는 국방. 이게 어딜 봐서 아 먹네. 아 그래요 인정. 요것도 먹방이라고 하기는 조금 애매한데 먹방 이거는 욕먹은 거긴 한데 이것도 먹방인가? 먹방 쿠키가 하는 먹방 한 줄에 한 두 개 이상씩 꼬고 있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의 댓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JJ님 먹방 유튜버이신 줄 아는데 형 진짜 일상 유튜버야? 먹방 유튜버 아니야? 진짜 만나게 되신다. 먹방 유튜버 전향 생각 없으신가요 혹시? 먹방 유튜버 아니신데 너무 잘 먹어. 처음 볼 때 당연히 먹방 유튜버인 줄 알았는데 지금도 먹방을 너무 잘해. JJ님 역시 먹방 유튜버로 성공하실 줄 알았어요. 항상 좋은 먹방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이 형은 진짜 먹방만 계속하는 전문 유튜버가 아닌데도 웬만한 먹방보다 훨씬 유익하다. 먹방 유튜버 JJ 진짜 먹방 유튜버 못지않게 잘 먹어. 근데 항상 느끼는 건데 JJ님 먹방 유튜버도 괜찮을 듯 웬만한 먹방 유튜버보다 많이 먹는 것 같은데 먹방만 한번 해볼까요? 전향을 한번 해볼까요? 웬만한 먹방 유튜버분들 기준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까지는 못 먹을걸요? 커뮤니티에다가 투표 한번 해보자. 당신에게 JJ형 1번 일상 유튜버 2번 먹방 유튜버 한번 리뷰 4번 일상 유튜버인 척하는 먹방 유튜버 5번 먹방 유튜버인 척하는 일상 유튜버 게시뿅. A few minutes later. JJ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유튜버입니까? 당신의 선택은? 저는 되게 헷갈리는 게 제가 뭔가 먹으면서 막 이건 이런 맛이라고 저건 저런 맛이라고 먹고 아우 에 막 이런 거 하고 막 너무 맛있고 존맛탱 지금 넣어라 지금 존맛탱 넣어라 이게 매콤한 맛이 나고 짭짤한 맛이 나고 이게 씹는 식감이 오독오독하고 이게 쫄깃쫄깃한데 쫄깃쫄깃한데 얘보다는 조금 더 쫄깃쫄깃한 느낌.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JJ가 갑자기 어느 날 그냥 뭐 먹방 막 두 글자로 그냥 영상을 올렸어. 그냥 아무 말 없이 그냥 먹방 그냥 맛있는 거 그냥 먹어요. 그럼 여러분들 볼 거예요? JJ가 먹방을 하면은 안 된다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어요. 한편 한번 올려볼게요. 내일 동영상이 업로드가 될 겁니다. JJ가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조용히 먹기만 할 겁니다. 그 동영상 제가 예상하건데 예상하는 게 아니고 확신하건데 절대로 조회수 안 나올 겁니다. 왜냐면 JJ는 먹방 유튜버가 아니니까.